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의 김지혜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가요계는 정말로 아이돌 전성시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각양각색의 아이돌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아이돌 하면 2NE1과 빅뱅, 소녀시대 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 방송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돌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들이 어린 분들이다 보니 우상이라기보단 엄마 미소, 언니 미소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열광했던 아이돌들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인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소식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2NE1 멤버였던 박봄 씨의 근황과 컴백에 관한 소식입니다. 걸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박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영화 봤어요, 물꾀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박봄은 인크레더블 2를 배경으로 관람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데요. 후드 티셔츠를 뒤집어 쓰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박봄은 특유의 동안 미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박봄은 인형을 연상케 하는 뽀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사진을 접한 팬들은 갈수록 어려져요. 어서 새 앨범으로 만나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박봄이 속했던 2NE1은 2009년 디지털 싱글 앨범 롤리팝으로 데뷔해 독특한 컨셉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2NE1은 지난 2016년 11월 공식 해체했습니다. 박봄은 최근 신생 기획사 디네이션과 손잡고 컴백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박봄 씨 특유의 시원한 노래를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볼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의 김지혜 아나운서였습니다.